영어 똑같이 시킨다고요? 영어 붕어빵입니까? 다 똑같은 수준이게? 이제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는 윤선생 스마트 학습법. 대박! 맞춰주니까 영어 우등생 돼요. 윤선생 스마트 학습법. 영어 시킨다고요? 영어 짜장면입니까? 시킨다고 되나? 이제 아이 스스로 집중하게 하는 윤선생 스마트 학습법. 대박! 집중하니까 영어 우등생 돼요. 윤선생 스마트 학습법. 영어가 소비의 경일기입니까? 이제 원어민 발음을 집중해서 듣고 제대로 따라하는 윤선생 스마트 학습법. 대박! 제대로 듣고 따라하니까 영어 우등생 돼요. 윤선생 스마트 학습법.